독감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 6가지. 독감은 겨울 동안 아주 흔한 바이러스 감염이다. 좋은 휴식과 식단, 기타 건강한 습관은 독감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감에서 회복하려면 인내심과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이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은 없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습관을 따라서 스스로를 돌보고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오늘은 독감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을 공유할 것이다. 불편함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습관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독감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이다. 감기보다 더 강렬하며 아래의 증상이 특징이다. 갑작스러운 열과 오한, 두통, 코 막힘, 전반적인 불편함과 피로, 목의 불편함, 근육통, 식욕 상실. 독감은 보통 1에서 2주 지속된다. 첫날은 더 큰 불편함이 특징이며 반면 피로와 코 막힘은 2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독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 능력을 가졌으므로 그 효과는 바이러스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이에 따라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노인이나 의료 전문가와 같은 위험 그룹에 강력히 권장되는 예방 조치이다. 1. 휴식과 수면. 이 첫 번째 팁은 단지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휴식과 수면은 필수이며 독감은 매우 전염성이 높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독감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 신체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규칙적인 일과를 계속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질병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물, 주스, 차 마시기. 또 다른 중요한 권장사항은 수분 공급이다. 물, 천연 과일 및 채소 주스 또는 허브차 등 하루 종일 음료를 마시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스의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감염과 싸우는 데 매우 유익하다. 이 비타민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아세로라, 체리, 구아바, 파슬리, 키위, 딸기, 감귤류 과일, 후추 등이 있다. 치유력이 있는 차의 경우 좋은 조합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질을 가진 강황과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생강이다. 꿀이나 스테비아로 달콤함을 더해 이 차를 뜨겁게 해서 하루에 여러 번 마실 수 있다. 3. 식단 확인하기. 독감에서 회복하려면 독감에 걸린 기간 동안 먹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특성이 있는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녹색 식품이다. 시금치, 양배추, 오이, 브로콜리, 아보카도, 샐러리, 후추 4. 가습기가 필요할까? 기침과 코막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가습기에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 장치는 전기로 연결되며 장치에 넣은 물에서 스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 독감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가습기는 방향제이기도 하다. 즉,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추가하여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칼립투스, 소나무, 민트, 레몬, 티트리 또는 라벤더 에센스 오일을 추가할 수 있다. 5. 몇 가지 효과적인 천연요법.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항생제가 증상을 개선하거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아스피린 복용을 피해야 한다. 대신 아래의 몇 가지 요법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 과정에서 속도를 높이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타민 C, 아연, 에키네이셔, 프로폴리스, 엘더베리, 6. 인내심 갖기.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법은 인내심이다. 때로는 독감이 당신에게 필요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완벽한 변명이 된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더 쉽게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독감에서 회복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을 집에서 휴식하며 보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내심, 식단, 좋은 충고와 요법을 통해 당신은 독감을 극복할 것이며 그런 뒤에는 새로 태어난 느낌과 가득 찬 에너지를 느낄 것이다.